우리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또 분통 터지는 일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누군가 했다고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고요. 참 억울하죠. 그렇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을 만난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변호해 주고 또 위로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변호해 주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날 대신해서 나서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그러워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공동체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변호해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세상을 얼마나 살았기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살아보니까 가족밖에 없더만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런 소리 해요. 엄마 아빠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세상에 그 거친 쇠파를 어린아이들이 다 받아봤으니 가족밖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가족이 아이를 책망하고 내치면 아이는 설 곳이 없는 이런 추운 세상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너그러이 봐줍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변호하고 품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잘 분석하고 쪼갤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교회는 이렇게 품어주는 피난처 같은 교회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하신 고백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은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조력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많은 위로자는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사장님 어떡해요? 아,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울 일이 없어요? 하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킬 만큼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도움, 그래서 세상에선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어떤 인맥으로도 어떤 선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끈끈한 우정관계에서도 내가 사랑과 도움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다시 갚으리라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 정도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우리는 미리 이렇게 선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말 위기, 고난의 순간엔 어떤 인맥으로도 어떤 사람의 위로로도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백성들에게 끌려나가서 산채로 찢겨 죽일 정도로 이런 분노한 사람들, 더구나 죽이겠다고 결심한 40명의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오늘 가장 위험하고 또 두렵고 외로웠던 그 시간, 아무의 도움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있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밤에 꼭 필요한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 밤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날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그날 밤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어떤 인맥으로도 도움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바로 그날 밤에 처한 성도들이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날 밤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직 사명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가,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울이 40의 감한매를 여러 차례, 적어도 다섯 번 정도 맞았는데, 사람으로서 40대를 때리는 것은 그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의 하나 감한매 때리는데 이걸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바로 직전에 한 번 이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매를 맞지 않는 부분을 처음으로 보게 돼요. 그전에는 왜 그러면 그렇게 고스란히 맞았는가 이러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나 로마 시민이요 하면 이 매를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계속 맞아왔는가? 이렇게 쉽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백부장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구출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는데 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추측되어지는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는, 이 40의 감한매,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맞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이죠. 율법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안 맞겠어 라고 말하면 이 매는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회당에 들어가 날로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매를 맞더라도 회당에 들어가서 나의 동족을 구원하겠다,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구령의 열정, 이렇게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바울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야 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총독 앞에 서기 위해서 천부장의 손을 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행동에는 이 복음이 비전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아침이면은 이렇게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명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날 밤에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사명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산채로 찢어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채로. 그래서 천부장이 찢겨 죽일까 두려워서 빼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명에 대한 이제 낙심,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있는 이 밤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그날 밤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이 왜 힘이 되고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라 희생의 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장례식장에 가지만 저는 항상 한계를 느껴요. 이 새치혀로 아무리 슬픈 목소리로, 아니 얼굴로 슬픈 얼굴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라는 그런 온갖 그 애를 써가면서 그를 이렇게 안아줘도 사실 그다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면 위로가 임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힌트를 하나 얻은 것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가진 가정의 위로자는 최근에 부모님을 잃은 어떤 가정이 가서 위로할 때 위로가 되고요, 자식을 잃은 그런 절박한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자식을 잃은 자의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이 가서 안아줄 때 누구의 위로보다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동일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위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위로.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회사에서 느닷없이 사원인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전화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런 왼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너는 내 인생의 고생문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방송에서 나오는 그 엄마 아빠들은 잠시 딱 충격을 받는 거죠. 아,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무슨 일 있니? 너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빨리 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에 하도 자식들이 그냥 위험한 일을 하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야. 넌 나의 전부야. 넌 내 생명보다 귀해.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아빠 엄마는 막 흐느낍니다. 웁니다. 그런 자식들도 같이 울죠. 여러분, 왜 그 위로와 격려에 힘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 희생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실 때 왜 위로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고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면 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신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가 내 고통을 아니?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위해 죽으심,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으로 받을 수 없던 위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위로는 도움이었습니다. 도움, 실제적인 도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위로도 주시지만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한없이 핍박하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통치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의 그 손을 보십시오.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두렵고 초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큰 그림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인 위협은 온 군중들도 위협이었지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민병대를 조직한 겁니다. 칼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40명이나 됩니다. 결사됩니다. 물도 마시지 않아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요. 얼마나 정말 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바울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왔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베풀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 죽이려고 민병대까지 조직을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난 바울을 돕겠어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이의 아들인 조카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삼촌, 지금 40명이 삼촌을 죽이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난 로마 시민이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부장을 독대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를 만나게 했고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 천부장, 로마 군대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소집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병이 200명, 창을 든 군사가 200명, 말을 탄 기병대 70명, 몇 명이요? 470명을 바울을 보호하라고 소집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죄수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정규군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괴선 장군처럼 짐승이에 탁 말 같은데 태우는 거죠. 낙타나 말 같은데 탁 태웁니다. 가까이서 찌르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천부장이 친서를 쓰는데 로마 총독에게 친서를 씁니다. 어떤 이 친서인지 아십니까?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탄원서를 쓴 거예요. 천부장이 아무리 40명의 민병대가 결사대를 조직했다 할지라도 470명의 정규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로마 군대를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그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만 나에게 핍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서 계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 그까지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이 만났던 그날 밤과 같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과거에 한 번쯤은 다 있으셨습니다. 아무런 인맥도 능력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그날 밤 같은 날이 여러분 반드시 한 번씩은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손길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내가 잘났어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사건만 한번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보내주시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아덴에서, 다시 말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자 바울도 복음에 실패하는 날이 있어요. 자기 날은 실패라고 생각한 거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적 교만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더 악한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음란하고 가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일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평소에 쓰지 않던 표현을 씁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담대한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1, 2, 3 운동을 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한 명은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총칼을 들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것도 아닌데 심히 두렵고 떨리시죠? 그죠?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미 아덴에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고린도는 더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바울의 후견자여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경제적으로 돕게 되고 자기 집까지로 내어놔서 바울은 그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습니까? 아무도 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충실한 후견인들을 바로 이 순간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스르왕 산헤립이 이제 공격해 왔을 때 지은 시라고 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46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게 되죠.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너무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의 시편이다 그래요. 오늘은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거대한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개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루터는 46편을 이렇게 암송했다고 해요.
한번 4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한 심령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와서 상담받고 기도받을 때가 참 많아요.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처음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당장 다음 주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실제적인 당장 도움을 줘야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절박해 같이 울고 그러더니 교회가 좀 커지니까 목사님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경찰서장 아시죠? 목사님 시장 아시죠?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임명만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악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셔서도 하나님 선한 일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얼마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 밤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의 은혜였습니다. 사명. 바울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 이 사명을 지금 놓칠 뻔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도 너무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육신이 약해지고 또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말로 괴롭히면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아이고 그냥 관둬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냥 구역장 내려놔야지 뭐, 아유 내가 이 봉사직 내려놔야지 뭐, 아유 그냥 내가 조용히 교회나 다닐란다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때는 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내려놓아야만 한다면 나의 다른 것들, 육신의 약함, 경제적인 것들, 삶의 문제들을 차라리 내려놓고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몰라서 그렇지? 너 지금까지 실패한 게 아니야. 너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냐?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서의 실패, 고린도에서의 두려움, 또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통들, 이런 많은 아픔을 안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잘했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 가서도 하기만 해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 목회한 분들, 또 선교한 분들, 또 농어촌에서 정말 성도 몇 분 모시고 평생 목회했던 분들이 가진 이런 굉장히 약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건 공통적으로 뭐냐면 나는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개념이 뭐 누구에게 준 것은 아니지만 나는 평생 30년 했는데 아무개 친구는 아무개 후배는 뭐 큰 교회도 이루고 뭐 큰 선교도 하고 뭐 큰 건물도 짓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이름 없이 조금조금하게 하다가 끝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미련하구나. 나는 설교도 못하는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계속 이렇게 낙심하고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에 웃지 말고 울지 말고 순종이냐 불순종에 울고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웃고 울지 말고 순종에 울고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았느냐, 사명을 놓치지 않았느냐, 끝까지 붙잡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결과를 바라보지 마세요. 뭘 했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흔한 예니까 우리 찬양대가 있다고 합시다. 오늘 찬양대 진짜 은혜롭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몇 사람이 삑삑 소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오늘 망쳤어. 너무너무 속상해.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을 때는 뭔가 잘못된 찬양, 뭔가 실패한 찬양 같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성공적인 찬양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자회도 오늘 했는데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에 이 물질을 쓰기로 작정하고 했으니까 얼마가 남든 모자라든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불순종이 뭐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요, 저한테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괜히 겸손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진짜 목회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죠? 솔직히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설교 한 주일 설교 한 5분만 했으면 참 세상에서 가장 할 만한 직업인 것 같아. 그런데 이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또 수요일 설교 신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떨 땐 진짜 피를 짜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런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까? 늘 한번 예를 들어본 얘기지만 다른 일을 한다면 또 어떨까?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 사역 내려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 그거 진짜 행복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면 그 일을 잘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일을 내려놓으면 그 경제적인 회복이 됩니까?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목숨 걸고 이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라 잘하지 않지만은 참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이 몇 년 되지 않아 열심히 신앙생활 즐거움을 막 가질 때 이 암에 걸리잖아요. 암에 걸려서 당신은 뭐 1년, 뭐 6개월 이런 얘기 나올 때에 구역장을 하게 돼요. 구역장을. 남들은 요양한다고 쉬러 가고 조심조심 생명 연장을 해서 애쓰는데 구역장을 맞고 교구장을 맞고 지금 7년, 8년 건강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사명 놓치지 마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버티세요. 버티세요. 바울은 사명 붙잡았기 때문에 470명 군사와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성공이고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드디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로마, 결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날 밤에라는 말을 오늘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처럼 오늘 아무런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난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그날 밤에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바울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